생각하며 안녕하세요. 걸음의 생각하며 여행 작가 문일식입니다. 경기도 양평에 가면 정해진 시간을 두고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소나기를 맞게 되면 당혹스러움과 비에 젖는 곤란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가면 내리는 소나기에 기분이 참 좋은 데다 마치 소설 속의 주인공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곳은 바로 황순원 문학촌입니다. 소설가 황순원이 쓴 단편소설 소나기의 배경을 재현한 곳이자 황순원의 유품과 작품을 전시하는 전시공간이기도 합니다. 황순원의 단편소설 소나기는 이성의 눈을 떠가는 사춘기 소년 소녀의 아름답고 슬픈 첫사랑의 경험을 서정적으로 풀어낸 소설입니다. 황순원 문학촌의 소나기 광장에서는 소설 소나기에서처럼 소나기가 내립니다. 10월까지 주말의 경우에는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매시 정각마다 소나기가 내리고 평일에는 하루 3차례 소나기가 내립니다. 소나기 광장에 소나기가 내리면 소나기를 맞는 사람들의 한바탕 난장이 펼쳐집니다. 소나기를 피해 도망가는 사람, 하늘에서 떨어지는 물줄기를 온몸으로 맞는 사람도 있습니다. 소나기 광장의 소나기 체험은 소설 속에 나오는 유명한 풍경을 재현한 시간입니다. 소나무 광장에서 비를 맞다가도 수수단으로 들어가면 소설 속의 소년 또는 소녀가 됩니다. 가장 현실감 있고 입체적인 문학기행이자 체험이 아닐까요? 그 밖에도 황순원 문학관에서는 전시 공간만이 아닌 작품을 특별하게 만나볼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남포풀 영상실에서는 애니메이션 소나기가 상영됩니다. 소설의 끝부분인 소년의 부모로부터 소녀의 죽음을 알게 되는 장면부터 시작을 합니다. 또한 작품 속으로라는 전시실에서는 황순원의 대표작을 영상물, 모형, 음성과 애니메이션 등으로 입체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올해는 소설가 황순원이 태어난 지 100주년 되는 해입니다. 오늘부터 13일까지 3일간 황순원 문학촌 소나기 마을 일원에서는 황순원 문학제가 열립니다. 백일장과 그림 그리기 대회, 작가와 함께하는 황순원 문학촌 기행, 문학 강연과 황순원 문학 영화 다시 보기 등의 행사가 열립니다. 걸으며 생각하며 지금까지 문일식 여행 작가였습니다.